알토마토, 오늘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로 달려왔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자유로와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고 멀리는 송악산의 뛰어난 절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. 오두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운치 있는 단독 전원주택지입니다.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로 비교적 아담한 이곳. 전체 전원주택 부지 3,980제곱미터, 도로를 포함해서 6필지, 9평형으로 200평 규모로 전원주택을 짓기 딱 좋은 곳입니다. 너무 부담스럽지도 또 불편하게 작지도 않아서 가장 인기 있는 크기인데요. 지목은 대,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건폐율 40% 이하, 용적률 100% 안에서 건축하실 수 있겠는데요.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제1종,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. 지금은 찻집으로 이용 중이지만 추후에 전원주택으로 활용한다면 노후생활을 즐기기에도 무척 좋은 곳입니다. 단독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2층까지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나 1,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내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. 활용도 높은 건물, 인기 많으니까요.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 무엇보다 이 매물은 통일동산, 헤이리마을과 프로방스 인근에 위치해서 자유로와 임진강을 조망하는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 것이에요.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아서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. 뛰어난 관광지가 얼마나 많은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?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지에서 프로방스까지 1.2km, 헤이리마을까지도 1200m인 곳이에요. 영어마을 파주캠프와도 약 1.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세 곳 모두 접근하기에 매우 편리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여행차 방문하는 곳에서 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모름지기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교통편 따져봐야겠죠?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워낙 뛰어난 관광지가 많은데요. 이 말은 이동하기도 쉽고 찾아오기도 어렵지 않다는 말 아닐까요?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유로 성동IC에서 성동사거리 프로방스 진입로 도로변에서 우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자유로 성동IC를 따라 이동하면 서울까지 어렵지 않게 닿을 수 있는 곳인데요. 진입을 하기에도 접근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편리하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또 통일로와 경의선 전철 금촌역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정도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어렵지 않게 닿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매물의 매매가 궁금하실 텐데요. 현재 매매가 5억 원에 매입 가능합니다. 전원주택부지 3.3제곱미터당 250만 원으로 전체가 산 정상에 입지하고 있고 자유로와 임진강을 언제든지 조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서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 매력 포인트, 조망권이 뛰어나다. 임진강과 자유로를 조망할 수 있고 저 멀리는 송악산의 뛰어난 절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.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지금은 찻집으로 이용 중이지만 추후에 전원주택으로 다세대 빌라나 1,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주변에 뛰어난 관광지가 많다는 점이에요. 오두산 통일전망대, 헤이리 예술마을, 신세계 첼시, 축구 국가대표 연습장까지 다양한 관광지가 주변에 많다. 통일 대비 문화 중심 도시 역할을 수행할 파주시에 자리한 이 토지, 전화 한 통 걸고 직접 한번 확인해보세요. 02-2128-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214번 누르시면 지금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주한이었습니다.